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7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만만치 않은 더위를 보일 텐데요. 특히 오존 농도가 짙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더위로 인해 금방 무기력해지는 만큼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요즘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전라는 평년을 웃돌며 한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만 놓고 본다면 정말 한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 크림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7도, 여수 25도, 순천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와 6월 12일 월요일 오후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부터 6월 12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21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린넨, 인견 등의 의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 옷감 보호를 위해 세탁망에 넣은 후 올 코스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